자,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주로 했던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단편 소설들이 황금기를 맞으면서 소설의 시작이었고요. 같은 시기에 이제 시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 거고요. 오늘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사람은 김억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현대 시를 얘기하면 제일 최초 1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김억. 이 김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해외의 문학 이론을 소개하고 시를 번역을 하고 최초의 창작 시집을 발간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도산 안창호랑 관계가 있는 오산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김소월을 가르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김소월의 스승으로 더 유명하지. 지금 선생님 화면에 띄운 거 오른쪽이 김소월이고 왼쪽이 김억입니다. 근데 이 김억이라고 하는 시인은 선구자 최초라고 하는 데서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작품은 사실 여러분들 접할 일이 많지가 않아.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데 약간 모방이나 번역에 더 가까운 것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 작품 하나는 보여줄 건데요. 그냥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시를 시작한 사람이구나. 교양 수준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주요한입니다. 주요한이란 사람의 작품 불놀이가 제일 대표작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유시의 형식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역시 이 사람의 작품도 요새는 잘안 다뤄져. 왜냐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친일파거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유명한 대부분의 시인들은 다 친일파야. 엄청 빡세게 친일 행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시인들은 대부분 친일파야. 그래서 잘안 다뤄져. 전향이 엄청 빨리 했거든. 주요한 같은 사람은 뭐, 네.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까지 이 사람의 작품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됐지. 그냥, 아, 저런 사람의 이름과 작품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조선시대 고전문학도 그랬던 것처럼 짧은 시가 점점 길어질 거잖아요? 김동완 시인에서 이제 서사적인 서사시 길게 쓰는 거 실험을 하게 되고, 대표작으로 국경의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국경의 밤이라고 하는 작품은 한번쯤 찾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시도된 서사시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김소월이나 한용운에 대해서는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상화 시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시대니까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같은 작품, 그런 걸 통해서 식민지 현실을 많이 고발하고 그러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근대시가 시작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문수빈 왜 손들었어? 쌤, 가을이가 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가을이 아까 있었는데? 아까 계속 튕겨져 나갔다 그러던데. 튕겨나갔구나. 그 손드는 기능 좋다. 오. 가을이가 입장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게요. 김억에 대해서 추가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김억의 시집 이름이 해파리의 노래고요. 이 시집이 한국 최초의 단행본으로 나온 창작 시집이라고 합니다. 그냥 진짜 교양이야. 이거 작품에 대해서 막 분석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생의 환락에 도취되면 4월의 초순때가 되면 고깃덩이밖에 안 되는 내 몸에도 뭐 쪼쪼쪼쪼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경향이나 주의로 보면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 이 김억으로부터 시를 같이 공부하고 시를 나눴던 시인들이 낭만주의 경향으로 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음의 출발은 낭만주의 혹은 퇴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열을 갖다 이제 아름답게 꾸며서 낭만적인 시를 쓰고자 했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죠. 김억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메인은 김억은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근대문화 100년의 기념에서 여러 평론가들과 시인들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인들을 쭉 뽑은 적이 있어. 그때 1위를 차지한 사람이 김소원입니다. 한국인 귀화시험을 칠때 진달래꽃을 쓴 사람이 누구냐가 귀화시험 문제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김소원은 뭐 빼놓고 누구냐 이거 글씨. 아, 이 실시간 좋아. 김소원은 빼놓고 갈수 없는데 선생님이 퀴즈 형식을 만들어 놨어. 하나씩 얘기하면서 김소원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하자. 그 위대하신 김소월 시인이 시집을 몇권 냈을까? 한 권. 오, 그렇지. 한 권이야. 딱한 권밖에 없어. 김소월 시집은 꼴랑당 한 권인데, 일찍 죽었기 때문이거든? 김소월 시인 1902년에 태어났는데, 한국 나이로 33인가 34세 사망했으니까, 정말 일찍 갔죠. 그 사람이 사인, 김소월은 왜 죽었을까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아니야. 지병. 지병 없었어. 아, 있긴, 지병은 되게 많긴 했는데, 병 때문에 죽은 건 아니야. 자살. 헐. 아편? 어떻게 알았지? 아편? 승희가 에? 보냈어요. 진짜로? 오, 대단해. 누구야? 오. 승희. 아편 맞아. 우와, 아편이 뭐지? 아편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셨거든요? 아편 마약이야, 마약. 왜 세계사 시간에 청나라가 아편 전쟁 하잖아. 김소월이 그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어마무시한 생활고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압박감과 그런 거에 시달렸어. 그래가지고 술을 매일같이 술을 엄청나게 먹고 살았거든? 그러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되게 많고 관절염도 되게 심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통증을 다스리려고 아편을 먹기 시작을 했대요. 아편을 흡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점점 과다 복용을 하게 된 거지. 그 죽을 때 김소월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내랑 둘이 앉아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내한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였대, 마누라한테. 그래서 마누라가 골아 떨어져서 곧 잠든 걸 보고 산에 올라가서 부모님 요소랑 선영이 있지. 거기 한참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와서 잤는데 아편을 과다 복용해서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전에 아까 김억 시인이 김소월의 스승이라고 했죠. 김억한테 보낸 편지에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뭐 이런 편지가 있었거든. 그래서 김소월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해. 아편 대단하네. 자, 그다음 김소월의 시에 뭐 엄마야 누나야 뭐 젖동생 뭐 나그네 님 당신 별의별 대상이 다 등장하는데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대상이 하나 있거든. 아빠, 해요. 아빠 뭐야 오씨. 경지수가 맞췄습니다. 김소월의 시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 아버지가 없지. 그건 이제 김소월 본인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컸기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김소월의 아버지가요. 김소월이 2살쯤 됐을 때그 밖에 음식을 싣고 가다가 일본 놈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 일본 놈들이 그 음식을 뺏으려고 덤벼들어 시비가 붙어가지고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폐인이 돼서 말에 실려가지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말을 잃고 정신 이상자가 돼서 평생 동안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대. 김소월은 크면서 한 번도 아버지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김소월의 공주 김씨인데요. 그 김소월이 자란 정주라는 곳이 공주 김씨 집성촌이야. 김소월이 그 장손이었거든, 그 집안에. 근데 아버지는 폐인이 됐고. 그래서 그 집안 어른들이 김소월한테 그
마지 컴플렉스 있지. 네가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되고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네가 공주 김씨를 일으켜 세우고 책임져야 된다. 엄청나게 그렇게 키웠던 거야. 김소월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 첫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스트레스인데 옛날에 훨씬 심했겠지. 그래서 김소월이 의식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연민도 있었겠지만 혐오하고 되게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엄마, 누나 모든 건 시에다 끌어다가 쓰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라도 피했던 것들이 작품 세계에 살짝 드러나죠. 불행한 가정사가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넘어갈게. 자, 다음 중 김소월이 가졌던 직업이 아닌 것은? 선생님. 네. 아니, 여기 써 있는 거. 아, 아,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죄송합니다. 시인. 김소월 시인이잖아. 농부. 농부.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이 뭔지 알지, 얘들아? 사채. 네. 정답은 농부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소월이 그 집안의 가게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 신문사, 그 신문 파는 거야. 신문사 직업이 뭔지 알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문을 배달도 하고 인쇄도 하고 다 했어. 근데 그것도 망했고 사람들이 신문 안 봐서. 고리대금업 사채를 한 적도 있고요. 그 집안에서 물려주신 광산이 있어가지고 그 광산에서 그 광산 채굴도 했었어. 다 망했지. 농사를 직접 지은 적은 없고요. 그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딸린 가족은 되게 많고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했다라고 해. 그래서 시를 너무너무 쓰고 싶었는데 생계를 위해서 시를 마음껏 쓰지 못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랬다라고 하지. 근데 이건 1920년대, 30년대 얘기인데 왠지 2020년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네. 좀 슬프다. 아무튼 김소월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합니다. 넘어가 볼까? 김소월의 첫사랑 이야기가 시로 표현된 작품이 있어. 김소월 작품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소월 작품 중에 첫사랑을 그리워할 만한 그런 작품이 뭐가 있을까? 진달래꽃? 아니야, 진달래꽃은 아니야. 편지. 아는 거 있어? 이현로나. 아니야. 힌트, 제목은 두 글자야. 사랑. 초혼. 초혼! 오! 맞아, 초혼. 부르다가 내가 죽어버린 이름이여 하면서 막 사랑하는 사람이여, 사랑하는 사람이여 외치잖아. 우와. 우와. 김소월이 옛날에는 대부분 그랬는데, 그,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정혼시켜가지고 일찍 결혼하잖아. 일찍 결혼했거든? 일찍 결혼했는데, 나중에 오산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눈이 맞은 여자가 있었어. 그게 진짜 김소월 첫사랑인 거지. 근데 조선 유교 문화 때문에 자기는 이미 유부남이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여자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정말 그냥 교제만 했었대. 플라토닉하게. 결국은 이제 그 여자도, 불륜 아니에요? 아이, 이거 야,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잖아. 아,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시집을 갔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그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집 남편이 위처증이 엄청 심했던 거야. 심지어 알코올 중독이었어. 그래서 마누라가 학대당하다가 맞아 죽었어, 그 여자가. 아이고, 쓰레기 새끼. 그래서 김소월이 그 얘기를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을 쓴 작품이 초혼이야. 와.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김소월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한의 정서가 두드러진다라고 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김소월의 삶을 알고 나면 이 사람의 시가 왜 그렇게 한이 넘쳐나는지 이해가 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작품에 한이 없을 리가 없지. 그렇게 슬픈 삶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김소월의 본명은 김소월이 아니에요. 본명이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 정식.
뭐야, 니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정인이 얼굴 계속 보이네. 정인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계속 되게 신기하고 있어. 김정식이 복면이었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어. 김수월 작품 중에 그를 꿈꾼 밤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혹시 읽어본 사람 있을까?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닌데 아까 선생님이 김수월의 작품에는 아버지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좀 아버지의 뉘앙스가 풍기는 작품이 있다면 이 작품. 일단 제목부터가 그를 꿈꾼 밤이거든. 그를 꿈꾼 밤인데 내용을 잘 보잖아요. 한밤중이야. 화자는 자고 있었어. 근데 저기서 어렴풋하게 불빛이 비치는 거야.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마는 듯 살짝살짝 들리다가 다시 사라졌어. 이미 나는 잠이 깼지. 몸이 여기저기 뒤척뒤척 하는데 이미 잠이 깨서 다시 잠이 오지는 않고 불빛을 다시 떠올려. 우리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한밤중에 발자국 소리 들리면서 불빛이 켜지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장면 아닌가? 선생님도 어릴 때 그랬는데, 나 일찍 자면 늦게 퇴근한 아버지가 조용히 나 들어와갖고 엄마가 아 시끄럽게 하지 마 거실에서 자! 그러면 발자국 소리 다 멀어지면 거실에서 혼자 찌그러져 주무셨는데, 소파에서. 우리 엄마 맨날 아버지 내쫓아가지고 불쌍하게 소파에 찌그러져 주무시던 모습이 기억나. 김소월한테 아버지는 지우고 싶지만 또 그리운 대상이었겠지. 평생 자기한테 장손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심어준 사람이지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그리움의 정서가 좀 드러난 작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작품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김소월의 뭐 진달래꽃이라든가 뭐 한의 정서나 민족적인 정서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이미 다들 익히 알고 있을 테고요. 그 김소월의 작품에는 유독 우리나라 전통적인 설화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 거기에도 배경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는 폐인이 되었고 장손 며느리인 어머니가 모든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김소월이 양육자가 없었거든. 그래서 김소월을 주로 챙겨준 사람이 작은 엄마 숙모였어. 근데 그 숙모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어린 김소월을 옆에다 앉혀놓고 그렇게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대. 김소월의 그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다 외워서 나중에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이야기책으로 보관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나중에 시 세계에 그렇게 설화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오늘은 김소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인 김소월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쓰고 싶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어디 갔어? 아. 왜 자꾸 가을이는 오늘 엄청 튕기네?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한국 근대 문학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선생님이 소개했던 작가들의 이름과 간단한 특징 정도는 또 갖고 계셔야 나중에 무식하다는 얘기 듣지 않고 똑똑한 문창가가 될수 있겠지. 그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920년대 우리나라 현대 문학의 출발인데 그 다음에 대해서 선생님 고민이 되게 많았어. 뭘 고민했냐면 이제 30년대로 전환되는 시기인데 그때 한국 현대 문학에서 최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 다루지를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까지 한번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또 한번 80년대 또 한번 계속 되풀이되는 싸움이 있어. 문학이 순수해야 되냐, 사회 참여를 해야 되냐에 대한 싸움이거든. 이것의 출발이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였고요. 그래서 카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카프가
기본 이념이 사회주의인데다가 카프의 대표 작가들의 대부분 해방이 된 뒤에 월북을 했어. 그래서 다 북한에서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에서 90년대까지 금기였어.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카프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저 새끼 빨갱이다 뭐 이랬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문학 교과서나 이런 데서 한두 줄로 다루고 그냥 넘어가고 막 이래. 선생님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세상이 바뀌었다고 믿기로 했어. 세상이 어느 정도 좀 바뀌었고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지 싶어서 다음 시간에는 카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20년대, 30년대 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 Make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모더니즘으로 들어가서 모더니즘 작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이 부분입니다. 그 앞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카프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문학이 어떤 이념을 갖고 방향성을 설정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카프가 해체되면서는 이제 반대 흐름으로 가게 되죠. 더 이상 집단적인 이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자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모더니즘의 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모더니즘 소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1930년대지, 30년대 모더니즘들은 이제 개인의 일상에 집중하는 소설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실험을 하면서 20년대의 단편 소설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 기법 면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내용 면에서는 20년대에 뭐 편향되었다라는 평가들을 하면서 특정한 이념, 가치, 집단 여기서 좀 벗어나서 개인에 집중하자,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소설 창작에 몰두하게 되고요. 다양한 면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되고 우리가 문학 교과서나 수능이나 혹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름과 작가들이 이때 대부분 등장하게 되지.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작품을 좀 읽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틈틈이 온라인 클래스 수업 보충자료에다가 작품들을 올릴 거예요. 저번에는 박경현 선생님 작품을 올렸고 선생님 강경희의 소금이란 작품의 전문도 올려줬고요. 이상의 작품도 하나 올려놨어. 혹시 안 읽어본 사람 있을까봐 작품 꺼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선생님이 전문 올려준 것 중에 강경희의 소금이란 작품을 올려줬는데 그 소금은 맨 마지막 엔딩이 없어요. 그 일본 놈들이 부수로 거기도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결말이 지워져서 미완성인 상태로 전해져 내려오거든. 그래서 뭐 기사 찾아보면 결말 부분을 복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게 뭐 확실하게 정설로 굳어진 건 아니라서 그냥 미완성인 채로 작품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소설가 박태원입니다. 소설가 박태원은 이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란 작품으로 제일 유명했는데 이번에 기생충이 상 받으면서 더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게 됐고요. 이 사람도 인생이 굉장히 기구했는데 일단 이 사람의 작품적인 특징으로는 여기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소설을 창작할 때 제일 집중했던 것은 기존의 플롯을 쓰는 그 문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설 구보씨의 일의 천변풍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나 갈등이 없지. 그런 걸 그냥 다 없애버린 상태로 소설을 쓰게 돼.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기법에 대한 도전, 실험 같은 거였죠.
그래서 영화적인 기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소설에서 어떤 식으로 변주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작품 활동을 통해서 실험을 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실험적 예술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태원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지금 얼굴만 봐도 동그란 안경 이렇게 딱 쓰고 있잖아. 저 얼굴로 두꺼운 대학 노트랑 펜 하나를 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청계천 근처나 서울역 근처에 항상 서 있었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계속 뭔가를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품 쓰기도 하고 항상 관찰하고 그걸 그대로 메모로 옮긴 다음에 새로운 기법으로 작품을 써보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박태원 같은 경우에도 구인회의 멤버고요. 구인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과 동시에 구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에 나오는 구보라고 하는 인물은 본인이기도 합니다. 박태원의 호가 구보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 구보 씨의 1일을 연재할 때 사판은 이상이 그려줬고요. 그래서 이상이랑 제일 친할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친한 건 이태준이야. 죽을 때까지 제일 친하게 지냈던 건 이태준이고요. 이 박태원도 해방 이후에는 북한을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친일파 아닌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가. 친일파들은 남쪽에 남고. 월북을 한 다음에 성공하지 못하지. 밀려나게 되고요. 나중에 그막 시골로 쫓겨나게 되고 건강도 되게 안 좋고 이래서 지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명을 해요.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래도 집필을 포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입으로 구술로 소설을 써요. 그래서 박태원이 구술을 하면 아내가 그걸 다 받아 적었다라고 하지. 1984년 되게 오래 살았어. 84년에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86년에 사망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북에서도 끝까지 이제 집필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단순한 모더니스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역사 소설가에 조금 더 가까운 면모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표작인 구보 씨의 1위를 꺼내놓고 보통 박태원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보 씨의 1위를 읽어봤지. 구보가 서울역과 전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람들 보는 거야. 아무런 사건과 갈등이 없지. 그냥 보고 혼자 자꾸 망상을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의식의 흐름으로 모든 소설이 진행이 되지. 그래서 끝까지 갈등 없이 끝나. 되게 읽으면 텐션이 흐르르 스르륵 무너져버리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이 구보 씨의 1위는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냈는지. 우리 사실 작가들 대부분 좀 그렇잖아. 니네처럼 이제 밤새고 이제 하루 종일 멍 때리면서 TV 자다가 이제 밤 되면 또 다시 또 생각하느라고 또잠또못 자고. 유연이의 일상 같은 거네. 이제 무력하게 그냥 더요? 앉아가지고. 갑자기 적여. 그때 당시 지식인들 훨씬 심했죠. 일본 놈들한테 탄압을 엄청 당하는데, 벗어나고는 쉽고, 근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는 창작인데, 그걸로 세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무력한 일상들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박태원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 번씩 벌어졌어요. 박태원의 소설이 리얼리즘 소설을 확대하고 심화한 굉장히 깊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저게 그게 무슨 리얼리즘의 확대냐? 저건 그냥 묘사다. 그냥 단순한 세태소설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당대부터 논쟁거리였어요. 박태원의 소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뭐 지금에 와서 평가는 여러분들에 달려 있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의 입장에서 박태원을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그 리얼리즘을 그냥 리얼리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을 자꾸 실험했다는 그 자체에서 모더니스트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남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분 때문이니까. 소설을 쓸때 계속해서 기법을 바꿔보거나
다른 장르의 기법을 가져다 쓰는 거, 그 정신 자체가 모더니즘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박태원의 대표작으로는 고여드린 소설가 구보시에일과 천변풍경을 추천을 하고요. 이거 외에는 골목안이란 작품이 있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청계천 주변에 좀 지저분한 일상 그 자체를 관찰하고 보여주는 소설로 골목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런 작품들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다음에 소개할 사람은 이상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뭐 전해져 내려온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추리고 추린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상의 날개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쉬워라는 문장이 있잖아. 그때 당시부터 한국이 낳은 최고의 천재라면 이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다들 얘기했었어. 지금 선생님 밑에다 조그맣게 써놓은 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평가야. 그리고 지금 현재 60년대, 70년대 지나서 현재까지는 이어지는 평가인데, 한국 현대 최고의 실험적인 모더니스트 혹은 최고의 아방가르드라고 하면 이상이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지. 또 너무 일찍 죽기도 했고요. 30년대에 이상이 등단작이 오감도예요. 오감도 알지? 아해가 뛰어가, 아해가 무서워하고, 13인의 아해 얘기하는 그 작품. 그 오감도를 발표했을 때 이상이 등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설가 이태준 때문이거든요. 이태준이 신문사 편집 주간으로 있으면서 이상의 작품을 실어줘. 다들 반대했대. 이게 무슨 신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태준이 꿋꿋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감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친듯이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어. 이거 선생님이 그냥 욕쓴 거 아니야? 그때 난 실제로 나왔던 말들이야. 오감도를 본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미친놈의 잠꼬대냐, 무슨 개수작이냐, 심지어 이상을 죽여야 된다, 뭐 난리도 아니었대. 협박 편지도 날라오고, 시 하나를 보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흥분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때 오감도를 보고 느꼈던 충격은 이런 거였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함께 공유해왔던 문단과 시에 대해서 이상이란 놈이 똥물을 끼얹는 기분이었대. 시를 해체하고 시를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하지. 그래서 그렇게 막 격렬하게 저항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상의 시를 보면 그런 느낌 받지 않니? 선생님도 그런데. 이게 오 깜짝이야. 왜? 뭐? 왜 이렇게 화내? 실시간 누가 이렇게 화를 내고 계세요? 깜짝 놀랐네. 진정했니? 누구였어? 야, 누가 귀신처럼 아 소리 한 번만 지르고 살았어. 누구야? 무섭게. 수업해도 돼? 다시 돌아가자. 선생님, 뭐 길게 막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상의 시 혹은 소설은요, 모더니즘 그 자체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던 모든 근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뒤집으려고 했던 내용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의 작품을 읽으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선생님도 잘 이해 못해. 선생님도 이상은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어. 이상 같은 천재적인 사람은 나는 뭐 쫓아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이 오감도나 뭐 다른 작품들도 보면 건축 육면간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건축가였지. 본명은 김혜경이고. 이상은 직업은 원래 직업이 건축가예요. 건축학교를 나왔고 실제로 설계도도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게 작품 속에 실려 있었던 건데,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큰아버지 밑에서 컸거든. 큰아버지가 건축가가 돼서 돈을 벌어라. 그래가지고 건축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태준의 꼬드김이 넘어가서 등단을 하게 되었지. 근데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문제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문학을 했겠지.
문창과 치고 이렇게 뭐 멀쩡한 사람 별로 없잖아? 이상의 소설들 있잖아요. 12월 12일 휴업과 사저 선에 관한 각서 이런 거 읽어보면 어마무시한 자살 이야기들로 자살에 대한 뉘앙스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래. 그래서 실제로 이상은 자살팸을 결성해요. 김유정이랑 같이. 소설가 김유정이랑 우리 칸날 한시에 같이 죽자고.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어. 이상이 먼저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정신적인 고통이 시달렸던 것 같은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상적인 이야기라고 하자. 이상의 대표작 소설 날개는 자기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상이 굉장히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건 금홍이라고 하는 여자고요. 금홍은 뭐 한자어로 표현하면 다방의 여급, 뭐 좀 저급하게 얘기하면 술집 여자 정도 되겠네. 이 금홍을 마담으로 내세워서 이상이 다방 제비라고 하는 거 운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작가들이 많이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창작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 금홍이 사실 뭐 이상한테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상이 있는데 이상한테 대놓고 금홍이 계속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요. 이상이 집에 있는데 실제로 소설 날개 나왔던 것처럼 매춘을 합니다. 손님을 받아서 거기서 몸 팔고요. 이상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이상이 금홍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대. 이상은 그걸 좀 즐겼던 것 같아. 그 얘기를 작품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상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소설 날개 고스란히 들어가. 날개는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그 이후로도 굉장히 다양한 여자를 만났고요. 유일하게 결혼을 했어. 변동님이라고 하는 예술 여성과 예술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이상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나 이 유학을 가야겠어 라고. 거기서 죽어. 폐병이 심해져서 거기서 죽어. 그래갖고 그 변동님이 불이 나게 일본으로 갔지. 마지막 유언이 멜론이 먹고 싶소였대. 왜 멜론이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시인스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변동님 씨는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예전에 한번 선생님 소개한 적 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화가 김환기. 김환기랑 다시 결혼을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본인도 이제 엄청나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여성이었지만 시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의 아내로만 이름이 남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지. 만약에 지금 시대였다면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아마 더 남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상이 그렇게 일찍 죽고 나니까 문단 전체에서 다들 엄청나게 안타까워하죠. 김기림 시인은 주피터의 추방이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어. 부제로 아예 이상의 영전의 받침이라고 달기도 하고 그때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이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들 뭐 천재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이상은 시로 더 유명하기는 하고요. 소설에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날개 외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았지. 이상의 작품들을 읽을 때 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이상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방금 소개했듯이 이 사람이 인생 자체가 워낙 스펙타클하고 인생에 굉장히 에피소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작품 해석을 하게 돼.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근대적인 가치가 작품 속에 어떤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뽑아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좀 재미는 있어요. 이상의 작품은 그런 면에서는 읽는 재미가 좀 있지. 도전의식과 용기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의 작품을 좀 씹고 뜯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원래 이미지나 내용을 따지자면 이상의 작품이죠. 원래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유럽에서 갖고 온 거잖아. 산업화, 그리고 근대적인 도시화, 공장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저항하면서 시작된 게 모더니즘이지.
모더니스트라고 할 때는요, 20세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현실에 나타난 것들을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들을 하는 게 원래는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식민성이 너무 강하지. 일본의 걸 베껴오고 미국 걸 따라하고 대부분 이렇게 식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래 그 사상이 갖고 있는 본질을 작품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미지즘이랑 거의 동일시되는 단어로 보이잖아. 내려갈 수 있냐고 말고 이게 올라오는 누구랑 대화하세요? 그 이미지를 벗어나서 원래 모더니스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일 적나라하게 한 사람은 사실은 이상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상의 소설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날개를 혹시 안 읽은 사람 있을까봐 클래스에다가 전문 올려놨고요. 작품 여기에 선생님이 작품 제목도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면 좋겠고 이상의 소설을 먼저 읽고 시를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 시가 훨씬 더 어렵거든. 근데 소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시를 읽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갈게. 몇 넘어가? 앞으로 가. 선생님이 여기서 소개했던 이 사람들 이제 고른 건데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어떤 작품 세계랑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30년대 모더니즘의 경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다음에 나올 사람이 이 사람이야. 소설가 이태준. 이태준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서 마칠게. 내일은 또 실기 수업 있어갖고 길게 수업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태준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태준 별명이 한국의 모파상이거든?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텐데 거의 모든 문단의 평론가들은 우리나라의 단편소설은 이태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상을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상, 이태준은 문학적으로 보면 맨 밑에 선생님 세 줄에 써놨어. 이건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평론가들의 얘기야. 이태준의 소설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불우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을 보여주고 근대의식의 문제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모더니즘 소설이고 각각 개별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선함에 목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복덕방, 달밤, 밤길 대부분 소설들이 갖고 있는 색채가 비슷해. 이태준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뭔가 속에 아픔과 선량함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것들을 표출하면서 세상의 따뜻함을 보여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태준의 소설의 결말은 항상 되게 허무해. 왜냐하면 그 착하고 본질적으로 괜찮았던 사람들, 세상은 따뜻하다는 걸 보여줬던 사람 냄새 나는 그 인간들이 세상을 못 바꾸거든.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건 일제시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마 소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모습들이 이태준의 소설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드러나. 복덕방은 세상에서 밀려난 노인들의 이야기였지. 달밤은 세상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그 바보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밤길은 부모와의 아픔을 통해서 겪었던 거고 돌다리도 비슷하지. 근대적인 가치와 봉건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태준의 소설은 공통점이 있어. 지식인의 입장에서 공동체나 혹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보여줘. 그러면서 세상은 사실 살만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바꿀 만한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지. 근데 그 따뜻했던 그 문학과 이태준의 실제 삶이 좀 달라요. 이태준은 구인회고 시문학파랑 더 가까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문학에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좌익단체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활동을 해. 그래서 되게 안 어울렸거든. 사람들이 다들 이태준이 왜 저러지? 막 이랬었어. 그렇게 이념적으로
거친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월북을 합니다. 월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2년인가 3년 만에 정치적으로 완전 숙청되게 돼. 탄광으로 쫓겨나서 쓸쓸하게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태준에서 얘기할 때 그런 평가를 해. 작가들은 세상의 싸움에 뛰어들기에는 지나치게 나이브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갑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이태준처럼 쓸쓸하게 죽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태준이 일제시대 당시에 그 일본한테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싸움을 하지는 못했던 부채감 같은 게 해방 이후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하지만 이태준은 친일 논란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작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갔어? 일부러 우리나라 말에 집중해서 소설을 쓴 사람이거든요. 일본 애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강요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일부러 더 우리말의 느낌을 살려서 소설을 쓰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태준의 문장 강화라는 책을 냅니다. 우리말 문장은 이래야 되고 문장 표현과 문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게 되지. 이 문장 강화가 지금까지도 한국의 문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 그래서 소설하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읽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책이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선생님, 그래서 제목, 그 이태준의 작품 목록을 좀 골라봤어. 무설옥은 소설은 아니고요. 수필에 더 가깝고요. 복덕방, 밤길, 돈다리, 달밤, 폐강래. 여기 있는 이 작품들 정도는 한 번씩은 다 읽어봐야 30년대 소설을 지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지. 이 중에 안 읽어본 게 있다면 찾아서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것 중에 달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취향이고요. 자, 이태준까지. 서예가 막 졸려가지고 막 눈을 비비고 막 난리가 났거든.